여러분들 지금 GT5 온라인이 큰일 났습니다. 이쪽에 있는 태즈2분의 트윗을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분이 누구냐면은 GT5 데이터 마이너이자 업데이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리 스포하는 사람, 락스타의 소리꾼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내용을 보시면은 핵 공격이 이젠 게임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PC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계정 자체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온라인 접속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접속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방화벽 프로그램을 켜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100% 안전하고 장담 못하고요. 이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